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, 우리 매장 앞에 오늘 토요일부터 내일 일요일까지 벼룩시장이 열려요. 오늘은 벼룩시장 영상을 좀 담아보았습니다. 이렇게 신발 같은 것도 있고요. 배낭도 있고 옷이 이렇게 있어요. 겨울 옷 이렇게 바지가 쫙 걸려있어서 사람들이 바지 사려고 그러고 있죠. 그러고 있어요. 옷들이 많습니다. 새 옷도 있고 또 중고 옷도 있고. 네. 이거는 이렇게 화장품 종류도. 아니 그게 어디야? 저쪽 길로 가볼까요? 이거 신경 쓰시오. 저희가 와가지고 내용을 잘 몰라요. 일단은 저희가 민원 받고 연락이 받고 왔거든. 자리하고요. 자리하고 가는데. 오늘 저 적응 좀 하고. 아, 나 또 올 거야. 가고는 뭐. 이것도 했는데 왜 그래? 이것도 돈 안 되지? 오늘은 또 신발 종류 많습니다. 겨울 파카 안와봤습니다. 이거 지금 상황이 아니지? 벨트가 3,000원, 5,000원 아주 싼 벨트입니다. 본가족 벨트. 오늘 은근히 더운 날인데. 괜찮아. 기름마님이라는 게 그게 신물질입니다. 그게 연두기 박혀 있다. 그러니까 하파를 막 뚫어버리고 지대로도 보여주게. 아이고 열받아. 찍는 거 아니에요. 자, 이 기계로도 보여주는데. 자, 이 기계는 무슨 구조냐면 국가에서 허가가 나온 거예요. 국가. 국가 나올 때 요거로 나오는데 제가 도장하는 데 없다. 저쪽으로 가봐야 되겠어요. 아, 내가 먹으려고. 번데기.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고동. 아, 이 고동 맛있는데.
난리가 아닙니다. 난리가 아니에요. 낚싯대, 낚시 가고 싶어요. 그래서 하나 선물 주고. 저쪽으로 가볼까요? 뭡니까? 그쪽 좀. 떡집. 바지입니다, 바지. 시스들에 다 있습니다. 사이즈별로. 고르기만 하면 돼. 청바지. 이 아닌데, 이거 하나 보세요, 일단. 오기 전에. 아니, 사이즈가 필요가. 손 띠봐봐. 아주머니는 잘 보시니까. 이거는 목사님이 파는 이렇게 파스 파는 목사님인데. 이걸 사려고 제주도에. 골라, 골라, 골라. 골라, 골라. 골라, 골라. 멋있으니까. 3만원 정도는 공이 나가지. 돈. 뭐가 오래된 돈인가? 우리도 지금, 우리 돈 매입하는 거, 우리 1000달러 갖다 먹는 거. 아니 이거 얼마예요? 3만 원이요. 루이비통 똥똥 가방. 명품 중고 가방. 아까 여기서 뭐 저쪽 길건너가도 있는데 맨 똑같은 상황이에요. 옷 박동산이 양주 그러면 내가 왜냐면 여기 이걸 중요하신데 요거는 두 장 넣어놨어. 네. 요런 거 집에 가서 이제 뜯어갖고 넣으면 돼요. 계좌 입체. 잠깐만. 우리은행. 신현석. 아니, 우리은행. 아, 이제 이름 부르고. 파스 구경합시다. 파스 아저씨도 요거 두판더 서비스를 드릴게요. 이제 나도 갈 시간이 다 돼가요. 한 7달 씁니다. 7달 오래 써요. 내가 토요일만 나와요. 네. 안 돼요. 네. 안 되는 거예요. 다른 분 오시는 거예요. 빨리 와요. 하나 드려요. 빨리 아주머니도 빨리 해야 돼. 아주머니 요거 두판더 드릴게요. 이제 나도 갈 시간이 다 됐어요. 한 7달 써요. 7달. 그리고 좋으시면 연락하고 꼭 붙여줄게. 샀으니까.
한 7달 써, 7달. 자, 여기 붙이면 빨리 이쪽 올려. 자, 붙이는 순간에 안 아파, 붙여주는 순간. 그러니까 시원하게. 예, 안 아파요. 그리고 동네 가서 선전 좀 하세요. 예, 예. 아, 집이 어디 가지? 미아리. 시원해. 예, 무릎 아픈데 이렇게 붙이면 안 아파요? 한번 걸어봐봐, 안 아파. 야, 빨리 이 아줌마도 지금 붙여줘서 효과 보고 오신 거예요. 이거 찍지 말아. 아줌마, 이거 찍는 거. 일로. 그냥 아, 붙이는 거 보려. 우리 아저씨는 다 붙여도 소용이 없던데. 낫는 간에. 오늘은 벌써 춤을 쌉니다. 두루시장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저기 보이는 데가 저희 미나입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